2019 제주 감귤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제가 제주 감귤이 되어서 새콤달콤한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. 내년에도 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제주 감귤 짱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지금 뭐 어떤 걸 시험하는 건가요? 아 저희 귤 주스하고 귤 피차 준비했어요. 새콤달콤 감귤의 그 진한 그 착즙액이 너무 느껴지는데요. 너무 맛있어요. 제주도에서 많이 주스 많이 판매하시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거는 판매용은 아니고 저희 귤 농장을 하는데 그 실제 그 귤을 집에서 짠 거예요. 아, 그러면 진짜 한 번 더 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놀러도 왔고 또 딱 귤 축제 기간이라 가지고 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가지고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이렇게 육지에서는 이렇게 제주 감귤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좋을 것 같아서 보냈어요. 오늘 좀 어떻게 장사 잘 되셨나요? 네. 많이 몰랐고요. 또 저희 집 한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입니다. 네. 여기에 감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, 저희가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전시 준비 중입니다. 네, 오신 김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쪽으로 가시죠. 와, 아니 이게 다 뭐예요? 지금 보시는 자료는 토평동에 거주하시는 오봉국 할아버님께서 쓰신 일기고요. 1949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쓰고 계신 일기로 저희 박물관에 올 9월에 기증을 하셨던 자료가 되겠습니다. 72년도 8월에 이제 태풍이 불어온다는 기상 예보를 들으시고 걱정했던 내용을 여기 토로를 하고 계신데요. 와.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제 태풍이 이제 불어오겠지만 이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이제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. 와. 정말로 1세대, 그러니까 1950년대, 60년대 감귤 산업을 부흥시켰던 그런 분들의 어떤 노고와 그런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감귤이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발전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교육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그 나는 남을 때리대서도 와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썼고, 맞아서도 그 맞은 이유를 또 거기 일기장에 쓰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.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 아니었던가. 이렇게 자기를 반성을 하게끔 되더라고요. 예.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. 귤을 현장에서 직접 또 먹으니까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집에 가서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저희가 아직 여행이 많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먹을 것 같아요. 이걸로 배를 채우려고요. 오, 좋아요. 제주 감귤 최고! 와, 여기 2019 여기 감귤 품평의 전체 대상을 받게 됐는데요. 소감이 네. 어떠신가요? 네. 그 원래 이 대상 받게 된 거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그 올 한 해 기후가 너무 악조건 속에서도 이 타이백 농가들이 진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. 근데 요 비하고 이 당에 이게 비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원정 씨 이거 그 대상 밀감이거든요. 대담 귤인데 이번에 이거 대상 받은 예, 밀감인가요? 제가 이거 한번 까드릴게요. 네. 여기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. 한번. 이게 당도가 장난이 아니죠. 예. 일단 아주 짙어요. 그 네. 당도가 굉장히 짙고. 감귤 산업 50년, 미래 감귤 50년, 제주 감귤 100년의 가치는. 고품질 제주감귤 최고입니다.